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헤어 튜토리얼 영상으로 왔어요. 예전에 업로드 했었던 영상 중에서 이렇게 앞머리 뽕 띄우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그 영상 튜토리얼 안에 제가 꿀팁을 넣어드렸던 게 약간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해봤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머리 뽕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드라이로 말리기만 했는데 일반적으로 얼굴형이 동그랗거나 얼굴에 볼살이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 볼륨이 너무 축 처지거나 이 헤어라인이 얼굴에 닿게 되면 나의 얼굴형을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볼륨이 정말 중요하고 요즘에 아이돌분들이나 연예인분들 보면 헤어 볼륨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잔머리 하나, 볼륨 하나, 헤어라인 하나하나 따라서 정말 이미지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르마를 타는 방법부터 고데기 필요 없고 롤비 필요 없고 오로지 손이랑 드라이기로 5초 안에 진짜 딱 5초 안에 뽕을 띄울 수 있는 예쁜 꿀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정가르마를 탈 거라서 제가 지금부터 얼굴 볼륨을 줄 텐데요. 예전에 알려드렸던 방법은 제가 머리에 위쪽 볼륨만 주는 방법이었어요. 주의할 점이 얼굴에서 위쪽 볼륨만 주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커버해야 될 부분은 광대랑 볼살이기 때문에 옆쪽 볼륨도 같이 줘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물은 이렇게 악어 집게핀이랑 그리고 내 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드라이기만 있으면 돼요. 이게 준비물 끝입니다. 우선은 눈썹 옆쪽으로 섹션을 한번 타줘서 쓱 머리를 올려줄게요. 그러면 옆에 머리가 완전 착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손이랑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볼륨을 주는 거예요. 자, 잘 보면요. 옆쪽 머리가 완전 축 하고 처져서 내려와 있죠.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뒤로 싹 민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볼륨을 주는 거예요. 싹 뒤로 밀어주고 위쪽 볼륨으로 슉 올려주는 거예요. 드라이기 열을 쐬어주는 거거든요. 5초에서 10초 정도 살짝 뜸을 들여줄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언니 안 뜨거워요? 라고 댓글을 몇 분 달아주셨는데 뜨거우면 알아서 끄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뜨겁지 않고 은근 할만해요. 그 다음에 싹 빼주면 짜잔! 옆에 볼륨 산 거 보세요? 짜잔! 이렇게 어? 옆에 볼륨이 뿅! 하고 사라졌죠? 또다시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뒤로 밀고 위로 쑥 올려주세요. 이 손의 갈고리 모양이 우리 롤빈 역할을 하는데 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롤빈도 좋아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손빗을 추천을 해요. 다음에 쑥 빼주면 오, 볼륨이 엄청 짱짱하게 들어갔어요. 대박이죠? 이제 그 다음에 머리의 가장 위쪽 부분에 볼륨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옆에 볼륨이 벌써 빵빵히 살았네? 위쪽 볼륨은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얼굴이랑 머리랑 너무 붙어있어서 이거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착붙이잖아요. 얘를 좀 사이를 벌려줄 거예요. 갈고리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를 쓱쓱 빗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머리를 내리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드라이기로 그 다음에 이 뜸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5초 정도 살짝 기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쓱 빼면 짜잔! 보이세요? 볼륨을 내려주고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부터 볼륨이 한 0.5mm에서 1cm 정도 띄어져 있으니까 얼굴형 보완도 할 수 있으면서 아까 옆쪽 볼륨도 같이 줬잖아요. 머리를 그냥 쓱쓱 빗어서 내려도 짜잔! 이렇게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을 커버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볼륨이 엄청 예쁘게 살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륨을 더 잡아줄게요. 계속 반복 작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끝에 부분만 조금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랑 다르게 위쪽 볼륨이 더 라운드로 예쁘게 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하트 앞머리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 롤빗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주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했을 때 은근 볼륨이 안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쓱 집어서 넘겨주고요. 저는 옆머리가 진짜 축축 처져 있고 옆에서 봐도 딱 붙어있는 머리인데 이 롤빗으로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머리를 안에다가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머리 위에서 볼륨을 주는 방법인데요. 아까 손으로 당겨줬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귀랑 머리랑 탁 붙어있으면 얼굴형이 다 드러나서 일단 얼굴형 보완 작업부터 해줄게요. 롤빗을 앞에서 뒤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싹 말아주는 거거든요.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다시 싹 말아서 그 다음에 열을 5초에서 10초 정도 준 다음에 뜸을 들여주고 싹 빼주면 오! 그 바람머리 날린 것처럼 머리가 예쁘게 볼륨이 살거든요.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머리 윗볼륨을 주는 거예요. 머리를 내리고 올려줄게요. 다음에 쓱 빼주면 위쪽 볼륨이 또 예쁘게 살죠.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제일 윗부분은 머리가 꺾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라운드를 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뜸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둥글게 빼주면 되거든요. 옆에 볼륨도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내려오죠. 이쪽 반대쪽 머리도 예쁘게 하트 머리 뽕이 살아요. 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뽕을 넣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번 영상은 그냥 소소하게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후기가 있다면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